여러분들은 꿈의 지도를 그려본 적이 있나요? 어떻게 그려야 할지 망설여진다고요? 좀 더 쉽게 꿈의 지도를 현실화하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내 인생의 나침반, 진로 로드맵을 그려보는 거예요. 지금부터 경북대학교에서 학과별 진로 로드맵을 소개해드립니다. 경북대학교 홈페이지 진로 취업 지원을 클릭하고 진로 설계 메뉴에서 진로 보따리를 찾을 수 있어요. 학과 페이지에 들어와 보따리를 풀어보면 소개말과 지도 교수님의 이야기와 함께 진로 로드맵이 시작됩니다. 전공 기반 진로 분야와 기초, 심화로 세분화된 전공 교과를 확인할 수 있고 대학원과 연계된 연구 분야도 나와 있으니 미리 살펴보는 게 좋겠죠? 학업을 진행하는 것보다 직업을 찾고 싶다고요? 그럼 직업 정보와 직무 능력, 필요한 자격증에는 어떤 게 있는지 볼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진로를 탐색하고 원하는 직업에 한 발짝 더 다가가기 위해 비교과 프로그램을 들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진로 로드맵에는 학교에서 추천하는 다양한 비교과 활동이 있답니다. 무엇보다 학과 선배 취업처를 볼 수 있어 졸업한 선배들은 어떤 산업 분야, 어떤 회사에 취업을 했는지도 알 수 있어요. 여러분도 이제 진로 로드맵을 기반으로 나만의 꿈의 지도를 그려보세요. 단지 어느 회사에 입사하고 싶다가 아니라 내가 가지게 될 직업의 비전, 사명과 더불어 내가 바라는 인간상, 좋아하는 가치관 등 궁극적인 삶의 목표를 생각해보는 거예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떤 활동들을 해야 할지 하나씩 그려봅니다. 진로 로드맵은 단번에 완성하기 쉽지 않고 여러 번 수정을 해야 하죠. 조금 어렵더라도 내가 원하는 목표만 확실하다면 그곳으로 가는 길은 여러 갈래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꿈을 향해 달리다가 막다른 길을 만났을 때, 어디로 가야 할지 혼란스러워졌을 때, 진로 로드맵이 여러분의 이정표가 되어줄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의 꿈과 진로를 언제나 응원합니다. 보고 따라하면 이름, 진로 보따리.